아, 배태야. 요즘 운동을 아무리 해도 내 복근이 안 나온대, 이게. 너무 해. 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형, 복근에 뭐가 좋은지 아세요? 운동해야지, 운동. 운동을 많이 해야지, 복. 뭔데? 운동 말고 복근밥.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복근밥. 요리할 때도 칼짬바를 입고 요리를 하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먹으면 복근이 생긴다는 볶음밥! 재료를 하자면 밥! 계란, 파, 기름, 소금. 이건 뭐 해도 안 해도 그만. 미원. 근데 미원을 조금 넣으면은 맛이 달라요. 자, 그리고 볶음밥을 할때 절대로 많이 하지 마요. 2인분 이상은 절대 하지 마요. 왜냐면 이게 집에서는 화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이 밥을 밥에 있는 이 수분기라든지 이걸 날리면서 팍 하고 세게 해가지고 팍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집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해먹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그냥 1인분이 좋을 것 같아요. 1인분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볶아내는 게 낫지. 떡밥이 되어버려요. 떡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저 냉동밥으로는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이게 떡밥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밥이 다 돌기 전에 이 계란 가지고 이 계란 풀어줘. 풀어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쁘게 이쁘게. 자, 그리고 파를 썰어볼게. 저는 볶음밥 할때뭐 다른 재료 같은 게 별로 안 쓰고 거의 파만 써요. 이쪽이 맛있어요, 이쪽이. 파도 양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이 파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조금 얇게 썰어주는 게 좋은데 더럽게 안 썰리네. 넌안 되겠다. 칼 체인지. 그리고 볶음밥 할때 야채 같은 경우에 볶으면은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볶음밥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볶음밥은 밥이 메인입니다. 재료들은 옆에서 숨을 출 뿐이에요. 뭘 일일이 많이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예전에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볶음밥을 좀 많이 실패를 했어요.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한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나의 하트. 하트. 이렇게 하나? 하트. 자, 밥을 꺼냈습니다. 밥을 꺼내가지고. 자, 필요한 만큼. 이게 다 하면은 밥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한밥한 공기 정도 될 거. 이걸 또 김이라든지 이게 날아가도록 좀잘 풀어주고. 후라이팬을 담궈보겠습니다. 달궈볼게요, 후라이팬을. 자, 처음에 후라이팬을 달굴 때, 너무 세게 달굴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왜냐면 계란을 너무 익힌 상태에서 조리하진 않을 거예요. 볶음밥 할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근 팬이 좋아요. 기름을 최대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아무튼 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을, 와, 이렇게 많이 써? 할 정도로 기름을 꽤 많이 써줘야 돼요. 기름을. 꽤 많이 써줘야 돼. 자, 이거 기름을 이제 슬슬 달궈졌다 싶을 때 계란을 넣습니다. 이때 밥을 투하. 자, 이제 센불. 계란이랑 밥이랑 이렇게 좀잘 붓게 이렇게 부셔주면서 자, 익힙니다. 자, 계란과 기름으로 밥이 슬슬 코팅이 되면서 야!
맛소금으로 간 휙 해주고 그 다음에 면을 아주 조금 진짜 한 요정도? 요정도만 넣어줍니다. 어우 떡이 돼버렸어. 자 마지막으로 후추 띵디리링링링링링 띠리리링링링. 자 이제 밥을 이쁘게 담으면 되는데 밥을 어떻게 이쁘게 담냐, 여기다 담으면 돼요.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런 스킬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유 아쉽다. 밥이 보슬보슬했으면 더 맛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냉동밥은 아닌 걸로.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빡 이렇게 이렇게 볶음밥이 완성됐는데 자 맛을 한번 봐야죠. 이제 밥이 아쉽긴한데 맛있어. 그죠? 이 밥에 그냥 쿠킹된 거야. 별로 들어간 게 없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은 이 조금 들어가는 미원이라는 거. 이 조금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먹어봐요. 정말 간단하고 좋은 거 같아요. 왜 집에서 해 먹을 때 왜 이 볶음밥이 이 맛이 안 날까 했는데 제가 음식을 하는 분한테 이야기 들은 바로는 네 요거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되게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집에서 만들어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